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서비스 경영 자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이하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비스 경영 자격증 준비하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도록요. A모듈, B모듈, C모듈을 이론과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핵심 체크까지 해서 이 동영상 강의만 들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합격의 길로 갈수 있도록 함께 같이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서비스 매니지먼트 어빌리티 테스트, 서비스 경영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SMAT 자격 시험은 총 3개의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A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모듈 B는 서비스 마케팅 세일즈, 모듈 C는 서비스 운영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듈 시험을 보실 때는 요세 가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거에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 서비스 경영 자격증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라서 입문 과정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듈 A만 신청하시면 3급 실무자가 되셔 합격을 하시면 상급 실무자가 되셔서 서비스 산업의 이제 신입 사원으로서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로 증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내가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만 보는 거는 조금 아니야. 나는 한두개 정도는 할수 있어라고 하시면 2급 관리자가 되는 과정 두 개를 합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꼭뭐 1급 A 다음에 B A 다음에 뭐 B만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 개의 모듈에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시고 나서 나는 A하고 B 모듈을 하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 A하고 B 모듈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B 모듈보다는 C 모듈을 했을 경우에 나는 조금 더 합격률이 높을 것 같아라고 하면 C 모듈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급 관리자 이두 가지 모듈을 합격을 하시면 2급 관리자의 개념인 거고요. 직무별로 특성화된 인재라고 증명하실 수 있고요. 나는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합격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A, B, C 모두 합격을 하시면 1급 컨설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꼭 이렇게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A 모듈 보시고 B 모듈 보시고 C 모듈 보셔도 1급 컨설턴트가 되시는 거고요. 1급을 끝나신 다음에 B와 C 모듈을 신청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셔도 1급 컨설턴트가 되시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A, B, C를 다 한 번에 봤는데, B 모듈만 떨어지거나 하셨을 경우에는 다음번에 첫 수에 B 모듈만 시험을 보시면 1급 컨설턴트가 되실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모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선택을 하시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 입문이 되는 모듈 A는 먼저 꼭 하셔야지 되는 공통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각 모듈별로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A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자격 시험의 검정 목표는 고객 접점에서 올바른 비즈니스 매너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고객 심리를 이해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 커뮤니케이션 실무자를 양성하는 거다. 그래서 서비스 접점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서비스 접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형성하시는 분들이 자격을 갖추셨을 때는 소통을 잘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매너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자격 과정인 거고요. 과목은 총 5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매너, 에티켓이라 되어 있는 부분, 이미지 메이킹, 고객 심리, 고객 커뮤니케이션, 회의 기획 및 의전 실무 하셔가지고 제가 별표 해놓은 거 있죠.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 SMAT 시험에서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파트 A와 파트 E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오지 선다형인 거고요. OX형은 뭐 O냐 X냐 틀린 문장을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연결형은 문항에 대한 부분이 보기가 다섯 개 나와 있고요. 그 다섯 개 중에 무엇이 맞는지를 보시는 거. 사례형, 통합형은 상황에 따라서 문항이 나오는 거고요. 통합형은 이것들을 이제 결합해가지고 한 사례에 한두 개 문제 혹은 세네 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형식은 BC 모듈도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총 50문항이 나오고요. 100점 만점에입니다. 그래서 7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시험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B 모듈은 A 모듈을 이제 합격하시고 혹은 A 모듈이 이제 공부가 끝나신 분들이 이제 B 모듈로 가시는데 B 모듈은 조금 더 서비스에서 어떨까요? 조금 더 이제 좀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폭점이 많이 되어 있어서 서비스 현장의 CRM 및 상담 역량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유통 관리 및 코칭, 멘토링을 통해 세일즈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마케팅 관리자 양성. 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과목은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 그리고 고객 관리, VOC 및 컴플레인 처리, 그리고 서비스 유통, 코칭, 멘토링, 동기 부여라고 되어 있어서 과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 접점에서 누군가 대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 서비스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원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짚어지는 내용인 거고요. 모듈 C는 서비스 운영 전략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서비스 현장에서 CSM 및 HRM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수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공급,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전략 관리자 양성이다라고 해서요. 모듈 A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행동적인 부분에 대한 거라면 모듈 B는 관리자에 대한 부분, C는 서비스라는 이 학문에 대한 부분에서 좀 총괄적으로 짚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셔서요.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 개론,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및 품질 관리, 서비스 공급 및 수요 관리,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 고객 만족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가장 상위에, 조금은 광의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는 게 모듈 C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거나 준비를 하실 때 내가 경영학이나 이런 거좀 전공하셔가지고 모듈 C에 대한 부분, 서비스 경영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 경영학적인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갖고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C 운영 전략을 시험 보시는데 어려움이 A하고 C로 가시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나는 그렇지는 좀 않아 라고 했을 경우에는 A, B, C로 순차적으로 시험을 보시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해도를 높이시는 거에 좀더 초점을 맞춰진 거다라는 건데 꼭 A, B, C 모듈에 대한 부분은 A는 공통적으로 보셔야 되지만 B하고 C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보시고 그리고 저랑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어떤 거를 내가 먼저 공부를 했을 때좀더 빨리 이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SMAT 모듈 A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내 파트 1, 매너와 에티켓에 대한 부분에 같이 이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A의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A 모듈에서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대인관계를 가지실 때도 매너 좋은 사람이다, 예의 바른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기에도 도움이 되시는 부분 파트이기 때문에 그 초점에서 같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너와 에티켓.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매너는 뭐고 에티켓은 무엇일까요? 매너 좋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에티켓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또 우리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매너는 뭐고 에티켓은 뭐고 그래서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는 게이 챕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매너, 에티켓, 예의범절 요세 가지를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매너라는 거는요. 매너는 매너리어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너스하고 에리어스의 복합어인데요. 매너스는 영어로 손을 말하는 거고요. 에리어스는 more by manual이라고 되어 있어서 행동을 취하는 방법 혹은 방식이다라는 거. 자, 기억하셔야 될 거. 핸드,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는 방법, 방식이 매너라는 거예요. 그럼 에티켓이라는 거는 프랑스에서 유래가 돼가지고요. 공공을 위한 안내 간판, 입간판의 의미로 고대 프랑스의 동사에서 붙이다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부르주아 사교계의 관례 및 예의범절이 오늘날 프랑스 에티켓의 기초가 되었고 국가 간의 의례를 프랑스어로 프로토콜이라고 지정해서 에티켓인 개념인 거고요. 예의범절, 예의범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얘기 많이 하죠. 요거는 유교의 도덕 사상에서 온 거여서 상강오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건데요. 어원은 이렇게 오고 있다면 매너와 에티켓이 예의범절을 구분을 한다면 에티켓은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황과 장소에 대해 따라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 양식.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임산부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임산부를 보호해야 된다.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직장 상사가 있거나 고객이 있어요. 그분들을 의존해야 되는 거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는 에티켓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매너는 뭐냐면요. 매너는 에티켓을 외적 행동 유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산부를 보호해야 되는 거에 내가 손으로 행동을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임산부를 보호해야 되는 걸까요? 왜 임산부 계시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임산부 좌석이 있는 공간에는 우리가 앉지 말아야 되는 거. 요게 에티켓이란 매너라는 거죠. 그래서 에티켓은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해야 돼에 대한 기준이라면 매너는 그 기준을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한 거고요. 예의 범절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매너와 에티켓의 공통적인 부분이어서 동양적인 개념이 나와 있다라는 거여서 매너와 에티켓은 서양적인 개념이고 예의 범절은 동양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체터에서 배우는 비즈니스 매너, 전화응대, 뭐 글로벌 매너라는 게 글로벌 에티켓이라고 하지 않고 비즈니스 에티켓이라고 하지 않고 매너라고 하는 거는 그 매너의 의미이죠. 에티켓은 더 상위의 개념인 거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내가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 나는 당신을 만난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행동들은 어떤 건지를 챕터 2, 3, 4,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서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나오는 거, 직장 매너. 직장 매너에 우선 직장의 에티켓은 무엇일까요? 내가 신입사원이에요? 그러면 회사의 일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는 직장 상사를 존경하셔야지 되는 거고, 존중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요게 기본적인 에티켓이죠. 그리고 내가 그 회사의 조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가 또 필요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 출근할 때 9시 출근이에요. 그러면 9시 정각에 딱 도착을 하면 뭐 문제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근은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일찍 오시고요. 복장은 조직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단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꼭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거. 은행 같은 데 갔을 때 캐주얼 정장 입으신 분 거의 없잖아요. 내가 은행원이에요. 근데 내가 추리닝을 입고 간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만나시는 고객님이 힘드실 수 있죠. 근데 내가 은행원이 아니고 서비스 접점에 있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IT 계통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장을 입는 부분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추리닝을 입거나 이렇게 일을 했을 경우에는 조직에서 누군가가 고객이, 클라이언트들이 왔을 때 너무 캐주얼한 느낌, 그리고 프로페셔널 느낌을 줄수 없어서 조직원의 분위기에 맞는 복장을 하시고요. 업무 효율성이 높은 옷을 입으셔야 되고요. 근무 중 매너에서 부분에서는 요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이나 조퇴할 때는 행선지, 업무 내용, 복귀 시간 등에 대해 반드시 상사의 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실 때는 교수님한테 저 어디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간다거나 아니면 잠깐 뭐 병원에 가게 되거나 이랬을 때 직장 상사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찾는 고객들이 전화가 왔을 때도 응대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부장님이 찾으시는데 대리님이 몰라요? 그러면 다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행선지에 대한 부분들은 꼭 얘기하셔야지 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외근을 나갔어요. 근데 내가 5시 반에 외근 업무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6시에 퇴근이니까 한 30분 정도, 어차피 회사까지 가면 늦어지, 6시가 넘을 것 같으니까 그냥 퇴근을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퇴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 직장 상사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상황이 이렇고 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직장 상사가 거기서 퇴근해 라고 했을 때 이동을 하시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퇴근할 때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그날 해야 될 일들은 좀 처리를 하고 가시면 되고요. 오늘 이거 다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직장 상사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직장 상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거. 그래서 근무 중 매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직장 매너 가장 중요한 거는 보고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유로운 것보다는 직장이라는 조직에 들어갔거든요. 조직은 혼자만 일하시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 일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이 소통인 거고요. 그 소통에서 보고, 여러분들 신입사원일 경우에는 보고를 명확하게만 했어도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일은 이렇게 되고 있고 요건 요게 안 돼서 힘들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직장 내 코칭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상급자, 여러분들 윗상사에게는 성과 직이 다음에 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시는 거. 이하영 부장님, 이하영 대리님이라고 쓰시는 거고요. 상급자의 이름을 모를 경우 직위에만 존칭을 쓰시는 거죠. 이 대리님, 이 부장님, 이거나 성도 모른다라고 할 때는 부장님, 대리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고요. 동급자나 하급자의 경우에는 성과 직위,
이대리, 김대리 이렇게 동급자는 이름만 부르거나 이름 뒤에 아영 씨뭐 이런 식으로 씨자를 붙여 주시는 거여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데 이분이 나의 동급자인지 상급자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씨자를 붙이는 것보다는 님을 붙여 주시는 게 상대방에게 더 존중하는 느낌을 줄수 있고요. 본인이 상사에게 자신을 지칭할 때는 저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에서는요, 상사의 존칭을 생략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 때, 이 대리님이 어쩌고 저쩌고 쓴게 아니라, 이 대리가 이런 식으로 님자에 대한 부분은 빠지시고요. 상사의 지시를 전달할 때는 님자를 붙여 사용한 부장님이 전달한 내용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경어에서는 겸양어, 존충어, 정중어라고 하는데 겸양어는 여러분들을 낮추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우리랑 나란 사람을 낮춰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단어를 겸양어라고 하고요. 존칭어는 상대님의 방을 높이는 말로 우리가 존경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중어는 정중한 느낌이 주게 해서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면접에 대한 부분은 요즘 이제 매너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까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험 문제에는 지금 잘 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언제 어떻게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뭔지에 대한 부분은 짚어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개별 면접은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혼자 가셔가지고요. 면접관 1대1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원자 한 분의 면접관이 다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즉 혼자 들어가서 보는 면접을 개별 면접이라고 하고요. 집단 면접은 지원자가 3명, 4명 정도 되신 상태에서 면접을 보시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채에서 시험 볼때 실무자 면접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갈 게 집단 면접이고요. 집단 토의 면접이라는 거는 뭘까요? 네. 어떠한 주제를 주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의하는 거, 지원자들이 토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내리는 게 집단 토의 면접이고요. 프리젠테이션 면접은 주제를 주시고, 주제를 받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혹은 30분 정도, 그거는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상황에 맞게끔 드려서 그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PT 발표를 하는 게 프리젠테이션 면접이고요. 다차원 면접은 여러분들 한 번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행을 가는 면접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요리를 하는 면접을 했다, 뭐 게임하는 면접을 했다라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면 나오는 행동들 있잖아요. 1대1로 앉아갖고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아니면 행동적인 부분들을 보고 평가하는 거고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들,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맥락이어가지고요. 면접을 보실 때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자기소개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무슨 과를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가려진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게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 집단 면접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면접하시면 알수 있는 포인트 거고요. 집단 토의와 프레젠테이션, 다처음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토의를 주냐, 나한테 PT를 시키냐,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주는 거냐의 차이점. 블라인드 면접은 인적 사항에 관련된 것들을 가린 면접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너와 에티켓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렸는데요. 자, 제가 쭉 짚어드린 내용들에서 요 포인트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 개념 정리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너스와 에티켓의 합성어로 행동 방식이나 습관을 표출하는 것. 즉, 매너.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경우와 장소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 양식 에티켓. 에티켓과 매너에서 놓고 봤을 때 무엇이 행동으로 나오는 걸까요? 매너라고 얘기했죠. 유교 도덕 사상의 기본인 탕강오륜의 근간을 두고 발전한 동양적인 개념으로 개인과 집안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보다는 예의범절, 예의를 갖춘 사람이다라는 단어 더 많이 쓰죠. 예의범절,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로 말하는 주체가 자신일 경우에 사용하는 거, 겸양어.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MAT에서 제일 첫 번째 파트인 매너와 에티켓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그중에서 가장 포인트로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한 번은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매너와 에티켓, 예의범절을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에티켓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매너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번 강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